내가 봤어야 알죠. 네 말이 맞더라. 난 그건 안 믿었는데 여자가 있어. 꽃잘 받았어. 진도 맞았니? 꽃 선물도 나쁘지 않았고 진도도 적당하고. 나 오래 못 기다린다. 너 선수인 거 알아. 그래서 사귀자더니 너야? 아니, 사겨. 이제부터 내 마음이 어디까지 가는지 두고 볼래. 그래,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게 민서 형 매력이지. 건배. 저를 신뢰하실 수 없는 거 압니다. 잘 압니다. 그러나 제가 미수 씨를 사랑하는 거 진심입니다. 언니, 아직 멀었어? 비켜, 내가 할게. 아유, 됐어. 언니, 우리 포장마차 가자. 가서 딱 한 잔만 하자, 어? 언니, 나 미워하지 마. 낡고 불쌍한 사람이야. 언니는 착한 자식들 있지, 집 있지. 돈이 별로 많은 것 같진 않지만 먹고 사는데 지장 없잖아. 언니 형부가 하시던 책방 아직도 갖고 있다면서? 월세도 꽤 나온다면서? 그러니까 나 불쌍하게 생각하고 미워하지 좀 말라고. 너 주저하려고 포장마차 가자고 했어? 술이라는 게 참 신기하지?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저절로 나오게 하니까 말이야. 언니, 솔직히 말해봐. 내가 핏덩어리 언니한테 주고 사라져버려서 평생 날 미워하면서 살았어? 미수 키우면서 지금까지? 새삼스럽게 그 얘기는 왜 해? 너 미수 3살 때, 그때 나왔을 때, 그때 다 얘기했잖아. 왜 또 그 얘기야? 그래. 그때 언니가 했던 말 아직도 생각나. 미수 데려가면 날 죽여버리겠다고. 그때 그 말이 너무 고마워서 비행기 타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. 그리고 23년 동안 미수 걱정은 한 번도 안 했다. 네가 뭔데 미수 걱정을 해? 이모니까. 아, 그래 좋아. 언니 나 미워해. 그 대신 미수에게 상관 말라는 말만 하지 마. 나 그건 열받으니까. 왜 미수는 언니 혼자만 사랑해야 돼? 나도 사랑할 거야. 오늘은 왜 고양이가 안 보이지? 지금은 그때처럼 안 놀랄 것 같아요. 나와라! 좋다! 어? 진짜 그러고 있으니까. 나비야! 어? 어디 있니? 어? 나비야! 어? 왜 그래요? 몸무게가 한쪽이 무거워요? 한쪽 다리가 두꺼운가? 어, 아니에요. 제가 좀 앉아요. 아! 많이 아파요? 아니요. 조금.